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2월 24일 시장에 대한 특징,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 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니고요. 현재 코스피가 1.79%, 그리고 코스닥이 0.66%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이 1,101원 81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두 가지 한번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세에 대한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배당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가 배당주의 골든타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런 배당주, 저가 권역에 있는 이런 고배당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세가 조금 쏠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배당주 관련된 일정 다시 한번더 상기하면서, 마지막 골든타임, 우리가 28일이니까요. 오늘하고, 그리고 25일날 쉬고, 그리고 28일. 오늘이랑 28일 이틀 남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보유를 하셔도 배당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77,900원, 78,800원 장중 고가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르는 이유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밝히기를 올해는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해내겠다 라는 부분으로 했고, 그것을 이제 수치상으로 50% 이상까지도 올려내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당 정책에 대한 변화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 가지고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세가 상당히 높죠. 12조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을 모두 다 마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배당적인 부분 자체로 인해 가지고 상속세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인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외적인 회사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가 내년 3분기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를 나타냈던 것이, 자,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첫 번째로 이제 변화를 시켰죠. 그것이 이제 2010년도에 2011년도 여기서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바뀌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더 박스권을 돌파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다시 한번 돌파가 올라왔는데, 자, 여기에 대한 돌파가 바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확대거든요.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글로벌적인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는 TSMC라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 TSMC를 어느 정도 따라잡느냐, 이 파운드리 시장 어느 정도 다시 점유율을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꾸준한 이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는 올려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을 하면서 선도 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폴더블이라든지 또는 롤러블에 대한
새로운 계약적인 성격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OLED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 부분 좋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폴더블과 롤더블에 대한 내년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감안해서 봤을 때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는 연속적인 상승을 조금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기차 전장 부품 관련해 가지고 좀더 확대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2021년도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또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 센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옵트론텍이라는 기업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 소니 따라잡기가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내년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는 좀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당일, 바로 28일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잠깐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망인데, 요것은 저희가 교육 자료로 준비를 했던 자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2020년도 4분기부터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꾸준한 투자적인 부분에 모멘텀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비와 설비 관련한 이런 투자 모멘텀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분기와 2분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파운드리 관련한 투자거든요. 상당 부분 투자에 대한 매기세가 쏠릴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의 시안, 중국 공장에 대해서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낸드에 대한 투자가 몰려 있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현재 장비, 설비 업체들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의 반등을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패키징 업체들, 후공정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K-CTECH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또는 이제 동진 세미켐 같은 원재료 기업들에 대한 반등도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도 확인을 할수 있고요. 또는 반도체 세정, 세척 장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반도체 클린룸 관련한 종목군들까지도 주가는 함께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적인 상승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장비, 그 설비, 재료 업체들까지도 함께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배당주 관련해서 28일까지는 매수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인데, 자, 배당주 관련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정을 한번 같이 보시면 배당 기준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12월 28일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시려면 12월 28일까지 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럼 배당락, 배당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 바로 29일입니다. 29일 이후에 주식 매도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배당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28일과 29일이 존재를 하면 이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28일까지 매수를 한 사람들에게는 배당이 주어지고, 우리가 29일 날 매도를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당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 대상자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금에 대한 지급은 언제 하느냐?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곧장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가 대부분 다 2월달 내지 3월달에 진행이 되는데, 이 주주총회를 거치고 난 다음 주총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후 3월달, 빠르면 3월달, 대부분 4월달에 우리가 배당금이 집으로 날려옵니다. 그러면 이 배당금이 우편으로 통보를 먼저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집 주소를 이전을 하거나 주소 변경을 먼저 하실 분들은 미리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는 이후 3월달, 빠르면 3월달 내지 4월달 중순에서 하순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당소득세를 또 차감을 하게 되는데 15.4%를 제외를 합니다. 그럼 만약 배당소득이 5%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15.4%를 제외하고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5%라고 하고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0.05% 곱하기 지금 15.4%를 빼야 되니까요. 그러면 0.846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 배당률이 나타나는 기업들은 4.23% 배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동일합니다. 15.4%를 제외하는 부분이고, 종목별 자세한 배당일정은 각각 HTS 상에서 배당일정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현재 고배당으로 추정되는 종목군들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추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배당금이 얼마가 할 것이다 라고 공시를 낸 기업도 있고 내지 않은 기업도 있어요. 낸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내지 지금 현재는 추정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5.8%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 현대중공업지주 또는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고배당 종목군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증권주라든지 또는 금융주들이 지금 현재 고배당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 증권주와 그리고 금융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고 또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당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 하나금융지주를 연습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라면 여기에서 이제 배당 일정을 검색을 합니다. 배당 일정을 검색을 하시면요, 자, 거기에 대한 화면이 뜰 거고, 그럼 이제 작년 거를 이렇게 이제 돌려서 조회를 해보면, 지금 하나금융지주는 없고 삼성증권 한번 볼까요? 자, 현재까지 여기 1700원을 작년에 했었었는데, 그럼 이 17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1700원에서 현재가가 이제 42,700원이니까요. 자, 1700원에서 42,700원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3.9% 정도 되고, 여기에서 곱하기 0.846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0.33%, 3.3%에 대한 이자를 하루만 보유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금융지주 똑같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서 지금 1600원, 작년에 1600원 했었는데, 현재 주가가 35,650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1600원 나누기 35,650원. 자, 그럼 4.4%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곱하기 0.846 정도 하면 그 가격이 이제 3.7% 정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NH투자증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현재 11,750원이고, 그리고
작년까지 배당했던 금액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500원에 대한 배당을 했었는데, 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고요. 곱하기 0.846. 이것도 한3.6%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배당주는 휴캠스 같은 기업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자, 휴캠스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이 이제 25,400원이고, 그리고 현재 전일 우리가 작년까지 배당했던 금액이 1,000원 또는 1,200, 1,500원 정도, 그 1,000원이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25,400원이면요. 이것도 이제 한 3.9%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0.846. 지금 0.3%, 그 3% 가까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앞서 준비된 자료보다는 배당률이 대부분 더 조금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주가들이 대부분 다 오르다 보니까 지금 배당률이 또 낮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난주가 골든타임이다. 지난주가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KT 한번 해보겠습니다. KT. 아, KT도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KT가 원래 한 1,100원 정도 배당을 했었거든요. 그건 현재 25,350원 주가니까요. 자, 1,100원에서 25,350원. 이것도 한 4.3% 되네요. 원래는 한 5% 이상이 되었었는데, 자, 0.846. 이것도 한 3.6% 정도, 실제로는 그 정도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가까워질수록 배당주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배당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배당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락이 그날 당일 회복될 때도 있고, 또는 그날 당에 회복되지 않고 시간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당 관련주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배당락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와, 그리고 배당주는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배당주 관련된 일정, 그리고 고배당 추정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앞서 봤던 휴캠스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기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휴캠스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 탄소 배출권의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마찬가지로 내년에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 정책이거든요. 그런 친환경 정책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더 이슈가 된다면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휴캠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캠스가 160만 톤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가치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 뭐 휴캠스 말고도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KC 코트렐이나 또는 한솔옴 데코 이런 기업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이 우리가 이제 아프타바이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아프타바이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설명해드렸던 기업이고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이제 신고가를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가가 이제 54,000원 자리였고 지금 현재 45,000까지 올라왔는데, 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과정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임상에 대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을 총 9개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 최근에 인터뷰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아프타바이오는 얘기를 할 때도 기술 이전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술 이전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ICD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2021년도 핵심 과제가 첫 번째 이제 반도체, 그중에서도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미지 센서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 폴더블과 롤러블에 대한 개화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가 중점적인 과제로 지금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 자, ICD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장비주 안에서도 국산화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이 ICD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공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토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포토 공정 안에서 해당하는 장비 업체가 바로 일본의 도끼사라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거의 99%를 보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공정에 이 도끼사에 대한 공정이 들어갔을 때 필수적으로 함께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ICD가 관련된 공정 장비입니다. 그 과정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 ICD에 대한 주가는 내년에도 더욱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ICD.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 앞에 있던 2만 원대까지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11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신고가 양상을 나타낸 기업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도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12,000원대를 돌파하면서, 11,500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물론 100%다 신고가를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갈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서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1599에 0700번이나 또는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셔가지고 함께 주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무료 정보들도 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정보들도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보들도 확인을 해가면서 좀더 쉽게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성탄절 연휴인데요. 성탄절 연휴 다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